공산주의의 개념은 단지 소유물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공유를 목표로 하는 개념인데요. 또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계급과 사유재산을 소멸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저도 늘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두르려고 오늘 소개해볼 소설 작품은 1945년에 영국 런던에서 발표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자원의 분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적 정부가 부패로 향해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죠.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법한 작품이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소설책 읽을 시간이 녹록치 않은 시대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매너 농장이 작품의 배경인데 이곳에서는 존스라는 농부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매너 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중세시대의 농민들이 귀족들로부터 고통받던 장원을 의미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존스가 중세시대의 귀족이나 영주 혹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을 손에 쥐고 있는 부르주아였다면 매너 농장에서 힘들게 직접 일하고 있는 자들은 이 소설 동물농장의 주인공들인 동물들이었던 겁니다. 작품이 비판하고자 하는 시대적 현실 반영을 대조한다면 매너 농장은 현재 존재하는 러시아가 아닌 로마노프 왕조 등의 황제가 통치하던 이전 러시아 제국을 의미했고 동물 농장 시대로 접어들어서는 소련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러시아 제국에서 소련으로 탈바꿈되어 갈 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을 의미했던 거죠. 작품에선 어느 날 늙은 수퇴지 메이저 영감이 꿈에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영국의 모든 들판을 동물들에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동물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 소설 작품이 등장하기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의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가 마르크스의 활동을 뜻했죠. 수퇴지 메이저 영감은 다른 동물들에게 귀족들과 자본가에게 들판을 빼앗아 이상 농장을 건설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메이저 영감이 사상을 우선 질렀지만 이를 행동에 옮긴 동물들은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킬러 이 세 마리의 돼지들로 메이저의 동물주의를 다듬으며 이상 농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세 마리 돼지들은 작품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들로 등장하는데 이 중 스노우볼은 러시아의 유명한 혁명인 10월 혁명에서 혁명의 주역인 레온 트로츠키를 나타내는 돼지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소설에서도 스노우볼은 동물들이 지켜야만 하는 7계명을 지정하기도 하며 온건하며 합리적인 돼지로 등장합니다. 이에 반해 나폴레옹은 프랑스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독재자 행보를 보였던 나폴레옹을 뜻하기도 하지만 시대적 배경으로는 소련 공산당으로 공포정치를 행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을 나타내는 돼지였죠. 즉 마르크스를 나타내는 메이저 영감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트로츠키를 의미하는 스노우볼과 스탈린을 의미하는 나폴레옹이 현재 인간이 통치하고 있는 매너 농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루는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때 주지 않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들은 농장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혁명의 성공에 농장을 차지한 동물들은 매너 농장의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꾸게 되죠. 동물주의 사상을 전파했던 메이저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7계명을 기준으로 동물주의를 실현하며 초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동물들의 7계명을 요약하자면 두 발로 걷는 생물은 무조건 적이며 어떤 동물도 옷을 입거나 침대에서 자면 안 되며 술을 마시는 것도 금하고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로 담겨 있었죠. 그렇게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 동물주의를 실현한 동물이 누구냐를 내세우면서 돼지들의 권력 잡기가 시작됩니다. 그나마 스노우볼은 전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풍차 개발을 연구했지만 나폴레옹은 스노우볼과 권력을 나눠먹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권력은 독재로 존재를 해야 하는데 강경파인 나폴레옹과 온건파인 스노우볼이 티격태격하다가는 결국 나폴레옹이 이기게 되고 스노우볼은 농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사실 풍차는 내가 만들 계획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쫓겨난 스노우볼은 인간과 내통하는 사이였다며 그는 이제 우리 동물들의 적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폴레옹은 차차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명분을 만들어내며 7계명도 변질되어 갔으며 대부분의 생산량은 자신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진 동물들은 처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동물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동물들이 각자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미니무스라는 돼지는 지도자 나폴레옹을 위한 찬양의 시나 문학작품을 써서 현실에선 소련을 찬양했던 막심 고리키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막심 고리키 작품 중 어머니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19세기 러시아 제국 시절의 인생의 잔인함 등을 잘 묘사해서 사상과는 무관하게 글을 참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문학에서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꽤나 유명한 작가가 막심 고리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또 다른 동물로는 복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순진했던 탓에 동물주의의 이상을 끝까지 믿고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도살장에 끌려간 동물로 나오죠. 지도자의 말에 비판을 전혀 하지 않고 나폴레옹의 말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다가는 결국 자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복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폴레옹을 광신적으로 쫓아다니는 동물들로는 양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자기 주장 없이 무조건적인 정치선전에 앞장서며 나폴레옹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스탈린을 광신적으로 따르는 단체를 의미하며 작품에서는 나폴레옹이 혜택을 주는 양지바른 자리에서 편하게 풀을 뜯어먹는 집단으로 묘사되죠. 나폴레옹 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집단과는 달리 지적인 역할로 나오는 벤저민이라는 당나귀도 있습니다. 돼지들이 장악해가는 동물농장을 보며 비판하는 시선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다른 동물들이 볼 때는 그저 시니컬하고 성격도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심 묵묵히 일하는 복수를 존경하고 돼지들이 복수를 도살장에 팔아넘길 때 분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복수가 죽으러 가는 그 한순간 잠시 찰나였을 뿐이며 이제 남은 삶의 고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세 한탄만 하게 되죠. 동물농장에서 말하는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공산주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이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지만 결국 공산주의를 통치하는 주체조차도 개인이라는 인간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란 본질이 욕심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국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면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권력의 달콤함으로 인해 독재와 부패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비판 소설 동물농장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캔자스의 시골 마을에 사는 도로시는 어느 날 집안에서 토네이토에 휩쓸려 강아지 토토와 함께 마법의 대륙 오즈로 날아가는 이야기. 오즈의 마법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인기도 좋아 많은 연극, 영화 작품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정신을 잃은 도로시는 깨어나 보니 더 이상 캔자스가 아니었으며 착한 북쪽 마녀와 먼치킨들이 나타나서 나쁜 동쪽 마녀를 없애줬다고 고마워하는데요. 동쪽 마녀는 도로시가 타고 날아온 집에 깔려 죽은 상태였습니다. 도로시는 동쪽 마녀의 빨간색 마법 구두를 신고서는 집으로 돌아갈 방도를 구하는데 북쪽 마녀는 오즈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마법사가 사는 에메랄드시에 가보라고 하죠.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은 노란색 벽돌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토토와 벽돌길을 따라가던 도로시는 다양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뇌가 필요하다는 허수아비, 심장을 가지고 싶다는 양철나무꾼, 그리고 겁이 많아 용기를 원하는 사자와 함께 에메랄드시로 향하게 되죠. 오즈의 마법사의 저자는 1856년 태생의 미국의 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으로 이 작품을 내기 전엔 영국 무대 연출이나 신문사 기자 등 여러 일을 했지만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한 삶을 이어가다가 40대 중반인 1900년에 발간한 오즈의 마법사가 초대형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한 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속편이 13편이 있었으며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재탄생하며 캐릭터로 CF도 찍는 인기 작품으로 명맥을 유지했죠.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설정으로 오즈를 만나러 가는 기본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작품에서 도로시는 결국 동쪽 마녀로부터 얻은 마법 구두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속편을 이어가기 위해 도로시를 집에 가만히 놔두질 않았고 후속작에서는 배에서 떨어진다거나 혹은 길을 헤매든가 해서 어떻게든 오즈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죠. 심지어는 시리즈 6권에서는 가족이 집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가족 모두와 함께 오즈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캔자스는 안 돌아가고 오즈의 나라에서 정착해 살아도 될 법하지만 이 작품의 주제는 어쨌든 집이 최고다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 작품이죠.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자면 도로시가 처음으로 만난 동료인 허수아비는 평생 소원인 뇌를 갖고 싶어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사실 허수아비는 작품에서 이미 지혜로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도로시와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명대사도 있습니다. 도로시가 먼저 이렇게 묻죠. 허수아비님은 뇌가 없다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러자 허수아비의 답변은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지 않나? 라고 답하죠. 허수아비의 작품 내 또 다른 특징은 몸 안에 지푸라기가 빠지면 움직일 수 없는 독특한 설정이 있으며 마법사 오즈를 만나고서는 톱밥이 든 주머니를 머리에 박게 되면서 뇌가 생겼다고 기뻐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좀 더 리얼하게 학위를 수여받는 장면이 나오죠. 다음의 주요 인물로는 팀의 보안을 책임지는 양철나무꾼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인간나무꾼이었는데 오즈의 나라에서 갑질하는 마녀와 다투다가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잔인하게 팔다리를 자르게 되죠. 작가의 상상력은 이 나무꾼은 팔다리 부분을 양철제로 때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몸 전체가 양철이 된 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철인간이 된 나무꾼은 여전히 나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비에 맞으면서 몸이 녹슬었고 스스로를 돌아다 보니 평생을 기계적으로 일만 하다 마음이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주인공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을 처음 만날 때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을 쳤으며 전투력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료로 만들게 됩니다. 허수아비가 뇌가 없다고 해도 사실은 지혜로운 존재로 등장하는 것처럼 양철 나무꾼은 마음이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실은 개미 한 마리를 밟아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하죠.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서는 양철 조각으로 만든 심장 조각을 받게 되면서 마음을 가지게 되어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동료로는 겁쟁이 사자가 등장하는데 무서운 사자의 모습을 하며 도로시의 강아지 토토를 위협했지만 도로시가 뺨을 때리자 사자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겁쟁이 사자라는 설정답게 그가 마법사 오즈에게 바라는 소원은 용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다른 맹수들과 1대1 대결을 벌일 만큼 원래부터 용기를 갖고 있었고 마법사에게서 받은 선물은 용기가 생기는 물약이라는 가짜약을 받게 되죠. 작품의 이름과 동일한 오즈의 마법사는 오즈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대마법사로 소문이 났지만 실은 열기구로 어쩌다 마법사의 나라로 떠내려온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오즈의 나라로 떠내려온 것도 우연이지만 그의 본명을 줄여서도 오즈라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를 통치자로 착각하게 되었던 거죠. 오즈의 지배자는 전통적으로 남자는 오즈, 여자는 오즈마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본 직업은 서커스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이라 서커스단에서 익혔던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오즈를 통치했던 거죠. 도로시와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는 갖가지 모험을 하다 마법사 오즈를 만났지만 사실 그는 마법을 할 줄 모르는 평범한 인간이었으며 도로시와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데요. 도로시와 동료들은 모험을 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자기 안의 능력을 발견하였고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남이 아닌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세상에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이러한 꿈과 희망을 지닌 아름다운 동화를 두고서 세월이 지나 1960년대에 들어서 오즈의 마법사 작품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63년 미국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 헨리 리틀필드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도금시대 부분을 수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바뀌어갈 때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상을 나타내는 시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60년 전에 발표된 오즈의 마법사를 보다 보니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가 엿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은 원래 포퓰리즘에 빠졌던 사람으로 이 책에 여러가지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19세기 후반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에서는 공업개발 위주로 자본가라는 부자가 생겼지만 패배한 남부지역의 농부들은 금본위제도로 인해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금본위제도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라 경제용어 영상을 따로 하나 찍어야 할 정도라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등가관계에 유지하는 제도였죠. 농부들은 이 제도에서 은을 추가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이 유통되면서 본인들도 대출을 쉽게 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와 일행이 에메랄드 도시로 가는 길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게 되는데 도로시가 신었던 빨간 구두의 처음 색상은 은색깔이었습니다. 금을 상징하는 길과 은을 상징하는 구두였던 거죠. 작가가 살았던 시대는 도금시대가 절정이었던 1900년대 전후였으며 새로운 미국이 탄생하면서 소수에게 부가 몰리게 되니 가난한 농부들은 포퓰리스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미국은 도시 엘리트층과 대립하는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 인민당이 창설되었고 당시의 민주당원들이 대거 인민당으로 옮겼지만 대선에서 공화당의 대항마로 민주당의 브라이언이 은본위제를 주장했을 때 인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죠. 도로시는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미국 소녀를 뜻했으며 캔자스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임 토네이드로 인해 오즈로 날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쪽 마녀는 은행가와 자본가를 의미하고 허수아비는 농민, 양철 나무꾼은 쉴 수도 없는 공장 노동으로 인해 인간성을 잃어버린 근로자, 겁쟁이 사자는 민주당의 브라이언을 의미하는데 이는 브라이언이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했더라면 하는 작가의 희망이 담긴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또한 헨리 리틀필드라는 교사의 분석이었고 이후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오즈의 나라는 새로운 도시와 소비 문화의 축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번쩍이는 에메랄드 도시는 미국민들이 새롭고 반짝이는 미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품이라고 하죠. 문학 작품의 해석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정리와 숨겨진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